네,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또 어제 맥스트라고요. 그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증강현실, 그러니까 AR입니다. AR 개발을 기술을 갖춘 기업인데 이 청약 신기록을 기록했군요. 자세한 소식 송주원 기자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어제 청약이 마감된 맥스트 결과가 참 놀라웠습니다. 공모가가 15,000원이었고 공모 수량이 25만 주인데 청약 수량이 8억 4,546만 8,680 주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5만 주 중에 절반은 이제 균등 배정이 되고요. 절반은 비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을 따질 때 이제 비례 배정을 보고 따지는데 그래서 비례 배정 기준으로 경쟁률이 6,763대 1이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틀어서 역대 최고 기록이고요. 청약 증거금으로 6조 3,410억 원이 몰렸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재 기자. 이 기업이 2010년도 법인으로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AR 쪽,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9년 전에 공급한 부분이 있었어요. 뭘 공급했냐면 AR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해서 이게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1만 개 이상의 개발사가 이걸 좀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활용해서 AR 앱도 나왔는데 이게 7,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한쪽 부분으로는 산업용 AR AR 솔루션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R 서비스가 출시를 했는데 6개월 만에요. 60개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매년 100% 이상의 사용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주주를 보면 상장 기업으로만 따져보면 만도, 하나금융투자, 현대차 등이 있고요. 올해 7월 27일 상장 예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게 기술력이 좋으면 약간 이제 특례를 주는 그런 느낌인데 기술 특례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술력 있다 보니까 주요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도 받았고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리더가 될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장 이렇게 빠지는데도 꽤 많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 타고 있어요. 투자 좀 혹시 할때 위험 요인 같은 거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종 기자가. 네. 이 맥스트의 주요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이제 산업용 AR 솔루션과 그리고 AR 플랫폼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산업용 AR 솔루션 사업입니다. 이 산업용 AR 솔루션 사업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욱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한다든지 혹은 AR 솔루션을 도입한다든지 시장이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맥스트에서도 이 관련 매출이 연평균 1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목표치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AR 플랫폼 사업 역시 이 메타버스 콘텐츠의 확산으로 인해서 역시 계속해서 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AR 솔루션과 AR 플랫폼 사업의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 역시 투자 요인이 될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위험 요인을 보자면 실적에서 아직까지 이제 적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예상으로는 올해까지 영업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실적 추이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글로벌 AR, VR 소프트웨어 시장에 좀 벽이 높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활약을 하더라도 또 글로벌 시장까지 과연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모주 청약은 그러면 이제 놓쳤다 하더라도 이제 상장 이후에 이 기업을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할지 요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답변의 연장선에서 살점을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국내 대기업 이런 부분과 산업용 AR 솔루션 이런 부분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기업 쪽은 구축형이라고 하고요. 중소기업 쪽은 서비스형 이런 부분을 출시를 합니다. 서비스형 모델은 월 구독료 이런 부분을 이제 내게 하는 건데 그걸 도입해서 안정적인
실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평균 120% 실적 성장 이런 부분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플랫폼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업에 지금 막강한 그런 전략으로도 꼽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글로벌 50개국에 그리고 12,000개의 개발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고객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5G 네트워크도 확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태계 그 성장 이런 부분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점적인 점유율 이런 부분을 확보하면 수익률 창출도 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네. AR 플랫폼의 그 사업 매출액이 작년은 3억 원이었습니다. 뭐 작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이게 2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76억 원까지 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20% 가까운 그런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공모 희망가 밴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사 업체랑 비교를 해봤을 때 16에서 28% 정도 할인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전체 주식 수의 한 32.4%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리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